네, 완연한 봄을 느껴야 할 4월에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. 주말에는 맑은 날씨에 열기가 갈수록 쌓여서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. 7월에 해당하는 한여름 날씨가 예상되니까요. 낮에는 다소 가벼운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. 대기도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. 오늘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 발효됐습니다. 주말에 산행 계획 세우셨다면 각별히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지만 제주는 이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또 내일 오전까지 인천과 경기 서부를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.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, 대구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요.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으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이 더 높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